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단독 보도와 국제뉴스 전반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개봉 11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화려한 성적 뒤에는 상영관 독과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나온 스크린 상한제는 과연 효과가 있을지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봅니다. 내가 본 DMB,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8년간의 흔적을 되짚어본 다큐멘터리 다시 거는 독립대장정을 살펴봅니다. 36년 경력의 대기자에서 입사 한 달 차 새내기 앵커로 친절하고 편안한 뉴스로 매일 시청자를 찾아가는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을 YTN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맞춤형 TV 15,000여 대를 7월부터 무료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맞춤형 TV는 음성 안내를 비롯해 자막의 크기와 위치 조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TV를 제대로 보기 힘든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방송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방송 내용 면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아무래도 지난 한 주에는 이 북한이 쏘아올렸던 발사체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남북대화, 북미대화 시작된 뒤에 북한이 도발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좀 관련 뉴스가 많았는데, 또 정치권에서는 이게 미사일이냐, 미사일이 아니냐, 공방이 이어졌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 관련 보도 또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저는 지난 한 주에 국회 여야 갈등이 계속 지속됐었는데요. 여야 갈등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이 한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싸움만 있고 왜 싸우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죠. 그 공정성에 대한 회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야의 그 균형된 의견의 배분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승현 평가원님, 이번 주 잘한 뉴스 어떤 보도 꼽으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 잘한 뉴스로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이었나요? 한 가지도 뽑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 못한 뉴스가 뽑기 좀 어려웠었는데요. 네, 두 가지 뉴스 다 제작물이었는데요. 먼저 지난 3일 방송된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입니다. 4분 정도로 구성된 짧은 콘텐츠인데 한편에 잘 만든 다큐멘터리를 본 것처럼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 피해자들이 정부나 기업들을 상대로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아주 함축적이지만 명료하게 잘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도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인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의 국민이자 소비자로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좋은 보도로 꼽았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뭐 3, 4분 정도 되는 영상 콘텐츠물인데 잘한 뉴스도 단골 손님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다른 소식은 또 어떤 게 준비가 됐나요? 네, 이번에는 지난 3일 방송됐던 돌발 영상 변화의 조짐을 꼽아봤습니다. 돌발 영상은 YTN의 콘텐츠 중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대표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잘한 뉴스로 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굳이 이제 변화의 조짐편을 잘한 뉴스로 꼽은 이유는 돌발 영상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치권의 단면을 잘 포착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등 대치 정국 속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서로 눈도 안 마주칠 것 같은데 서로 함께 손을 꼭 마주 잡는 장면이라든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신문 보도나 일반적인 뉴스 보도에서는 전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거든요. 이 카메라 기자의 세심한 관찰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 영상에 잘 담아낸 것 같고요. 또 이런 영상의 구성이 재미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은 비언어적 소통에도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 단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정보성의 측면에서도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뭐 돌발 영상하면 뭐 대표적인 YTN의 효자 콘텐츠죠. 근데 한동안 좀 결방이 됐었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한 거죠. 원래 이제 이 그 프로그램이 2003년에 그 편집부 정오 뉴스 담당하던 노종면 기자가 전날 들어온 그 베타 테이프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뉴스에 사용되지 않은 자투리 화면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이제 했던 작품인데 이제 한 기자가 하던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고 외부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우리 대표 콘텐츠로 이제 성장을 했죠. 예. TV 문법에는 좀 웃음 코드가 이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근엄한 사람들이 이제 그 근엄한 표정을 뭘 하다가 갑자기 넘어진다든지 또는 뭐 실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한 웃음 코드이고 이제 그게 풍자의 문법인데 그것을 이제 정치권의 정면으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서 처음으로 그런 시도를 한 거였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명작들이 많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2008년 3월에 이제 했던 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 편이 그 이제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대 PD 이대 이제 담당인 임장혁 기자가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떡값 검사 명단을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발표하겠다. 4시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동관 대변인이 3시에 그 관련자들은 이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제 우리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 인터뷰를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물론 그 언론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외화와 이제 그 비교를 해가지고 발표가 이루어지면 걸로 방송을 했는데 이제 좀 많이 큰 이제 그 반향이 있었던 거죠. 삼성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이제 굉장한 항의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었지만 뭐 사실대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뭐 그 뒤로 이동관 대변인은 TV 논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낙하산 사장 그 파동 때 예. 돌발 영상 제작진들이 뭐 대거 참여를 했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 부담을 느껴서 전 경영진들이 조금씩 힘을 빼다가 2013년에가 폐지가 됐어요. 예. 뭐 간헐적으로 그런 영상물들이 제작이 되긴 했지만 돌발 영상처럼 이렇게 그 큰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은 만들지 못하다가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편성 개편을 했습니다. 예. 시작한 지 한 몇 달 만에 그래도 SNS에서 500만 뷰가 이제 넘어가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만들어낼 수 있을 예. 것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수님 뽑아오신 잘한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저는 삼성 관련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언론이 기업을 비판하는 보도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광고 시장에서 여러 언론들이 경쟁하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언론이 그 삼성과 같은 국내 최대의 그 광고주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삼성 관련 보도는 문제를 고발하는 언론도 있고 침묵하는 언론도 있고 생색만 내는 언론도 있는 가운데 기업이 우호적인 언론에게 광고를 몰아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언론으로서는 대단히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분식 회계 의혹과 증거 은폐 그리고 이것이 경영권 승계와 연관되는가 나아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보도입니다. 일부러 축소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YTN이 그 보도의 질적 양적 부분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더 용기를 내어 달라라는 의미에서 잘한 뉴스로 뽑았습니다. 예. 사실 뭐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광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하긴 하거든요. 네, 예. 그 약간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이번에 뭐 신지원 기자가 아마 보도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룻바닥에서 뭐 회사 서버하고 노트북이 나왔다는 큰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에 마중물이 되는 어떻게 보면 단독 보도였던 거잖아요. 삼성 에피스 맞습니다. 직원 예, 예. 집에서 이제 직원 집에서 서버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신지원 기자 이제 얘기로는 사실 이 그 삼바라고 표현하죠. 삼바 이 사건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정말 그 회계사들이 들여다봐도 간단치 않은 그런 사건인데 이미 이제 그 금감원에서는 이제 고의 분식회라고 회계라고 결론을 지었고 고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그 사건으로 추적하기에는 너무 이제 법적 기자로서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각도로 이제 차관을 해 보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제보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증거 은폐 쪽에 그 혐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직원이 그 컴퓨터 이제 서버 가져간 것을 알게 됐는데 관리의 삼성 아닙니까? 또 일개 직원이 서버를 자기 집에다가 가져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어떤 공용 서버라는 게 뭔지, 이 서버가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는지, 언제 빼돌렸는지 그런 기본 사실을 충실히 해서 이제 보도를 했고 그것이 마침 이제 또 뒤에 이제 그 어떤 공장 바닥에다가 그 숨긴 그거와 이제 연결이 돼서 아마 좀 그 마중문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튼 관련자들이 지금 잇따라 구속이 되고 있고 검찰 수사 계속 진행 중이니까 네네. 그 관련된 속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아쉬운 뉴스, 못한 뉴스죠. 교수님 어떤 뉴스 보셨나요? 네, 우리는 사실 역사적 지리적 환경이나 또 분단 국가라는 상황 때문에 그 주변 국가의 그 외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제 뉴스가 그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뉴스는 사실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지의 관점, 현지인의 관점 이기보다는 예. 우리의 관점으로 보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YTN 국제뉴스를 보더라도 현지 언론을 인용보도하거나 또 어디까지가 현지 언론의 인용보도인지 직접 취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 전문가를 육성한다든지 미일 관계, 뭐 미중 관계, 또 미국과 이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블룸버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 그다음에 교도통신 이런 현지 언론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취재 여건상 현재 가 있는 기자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아마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뉴스를 하는 원칙도 같습니다. 한국의 영향이 큰 중요도 높은 외신을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어떤 안보라든지 외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선해서 보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승현 평가원님 어떤 뉴스 뽑으셨나요? 네, 저는 지난 5일 보도된 여자 로빈슨 크루소 성역할 고정관념 없앤다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이 보도는 이제 젠더 프리캐스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례와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고 용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고 예시도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아쉬운 보도로 꼽아봤습니다. 젠더 프리캐스팅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용어고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성별에 상관없이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젠더 프리캐스팅은 지난해 공연계의 화두로 떠올랐고 이번에 아동국에서 첫 시도라고 하는데 이게 왜 지난해의 화두로 떠올랐는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글쎄요, 이게 뭐 기획사 자료에 의존해서 기사를 써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자료도 의존을 했겠지만 이제 좀 어렵네요. 제가 들어도 예. 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마 이제 뭐 시간 핑계를 댈 수가 있겠고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담으려니까 설명까지 담으면은 이제 굉장히 커지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예. 좀 이런 부분 감안해서 더 잘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연일 흥행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압도적인 스크린 점유율로 독과점 논란이 일자 그 해결책으로 스크린 상한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요즘 극장에 가면 스크린 10개 중 8개 가까이가 같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연일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인데요. 압도적인 스크린 점유율로 매출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한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스크린 상한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의무 상영 비율, 이른바 스크린 쿼터제는 지난 1967년부터 있었습니다.
영화가 지금처럼 대중문화의 주류가 되기 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스크린 쿼터제는 1988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요. 당시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가 국내 시장에 직접 배급을 시작한 것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 상영관까지 좌우하게 되면서 당시 한국 영화는 생존의 기로에 내몰립니다. 영화인들의 긴 싸움 끝에 스크린 쿼터제는 실질적인 제도로 힘을 갖게 됐지만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반전을 맞습니다.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등 영화 한류의 바람이 불면서 이제 한국 영화도 스크린 독점 논란의 장본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복합 상영관을 대상으로 한국 영화, 외국 영화 상관없이 같은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틀지 못하게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상한제가 도입되면 극장에서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게 될까? 자료를 살펴보니 흥미로운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여름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과 일주일 차이로 개봉한 신과 함께 인가연. 극장가를 휩쓴 두 영화의 최대 상영 점유율은 각각 48%와 59%에 이릅니다. 사실상 다른 영화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얘긴데요. 2017년 군함도와 택시운전사 개봉 당시도 비슷했습니다. 즉,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영화 두세 편이 동시에 개봉되면 쏠림 현상이 자연스레 나타나고 다양한 영화 상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극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검증된 대작 영화를 더 오래 틀려 할 것이고 작은 영화의 서열상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화 강국 프랑스는 소규모 상영관을 지원하는 미션 시네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 영화, 실험 영화를 주로 상영하고 주당 관람객이 7,500명 미만인 영화관에는 시설 보조금과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스크린 쿼터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영국은 성별, 인종, 나이 등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지도록 이른바 다양성 표준을 정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볼 권리를 제도로서 보장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새로운 영화를 경험하려는 능동적인 관객의 선택이 제도에 앞서 우리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와이티엔 D&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B 시간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죠.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흔적을 되짚어본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걷는 독립대장정을 정은정 평가원이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제의 탄압과 전쟁 속에서 8년간 5,000km를 이동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다시 걷는 독립대장정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4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다시 걷는 독립대장정은 항일 유적지 답사 경험이 있는 교사와 제자 두 명이 임시정부의 중국 내 이동 경로를 따라 답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후손인 배우 윤주빈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 중국 광둥성의 성도 광저우에는 주강의 하류가 흐른다. 길이가 무려 프로그램은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풍부한 선생님이
두 명의 학생에게 임시정부 유적지와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내용의 전개에 맞춰 적절한 배경음악을 사용함으로써 다큐멘터리임에도 때로는 역사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뒤로 보이는 강이 광저우를 흐르는 주강인데 주강은 중국 전체로 보았더라도 굉장히 큰 강이래. 그런데 이제 이 주강은 특별히 우리하고 어떤 인연이 있냐면 광저우에서 임정 요인들이 이제 그 충칭 쪽으로 북상을 할 때 5,0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전하는 만큼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수시로 지도에 표시해주며 시청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한 점도 돋보였습니다. 또한 주강 피난길이나 험준한 산악지대인 72구빗길의 어려움을 담은 이야기들은 그림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화면을 다채롭게 구성하는 미덕도 발휘했습니다.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에 큰 힘을 보탠 이달 선생의 딸 이소심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이 여사의 독립유공자 자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 투사들의 뜻을 이어가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所以希望我们现在的后代不要忘记历史，继承我们先烈的遗志。 继续为了我们韩国的繁荣富强多做贡献。 임시정부 8년간의 역사를 적절히 나눠볼 수 있었고 시청자들의 집중도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23분 내외의 4부작 다큐멘터리로 구성한 점도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의 의의를 정리하고 광복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진을 소개하며 마무리를 지은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보는 독립대장정은 임시정부의 역사를 더듬어 봄으로써 과거를 통해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시의성도 있었지만 의미와 재미를 모두 고려한 역사 다큐멘터리로서의 만듦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YTN에 등장한 새 얼굴이 있습니다. 36년 경력의 베테랑 대기자에서 신입 앵커가 된 화제의 주인공. 차분한 해설과 편안한 뉴스로 매일 저녁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변상욱 앵커인데요. 이번 주 YTN 이야기의 주인공은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평일 저녁 7시 반, 각 방송사의 대표 뉴스들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이 치열한 각축장에 도전한 YTN의 새로운 뉴스가 있었으니 뉴스가 있는 저녁, 뉴스가 있는 저녁,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맥락을 짚어주는 친절한 뉴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이 프로그램을 줄여서 저희가 뉘이처라고 부르는데 이 제목은 저녁이 있는 삶에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에 모여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때 우리 뉘이처 이 뉴스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아, 저기 앵커석에 중후한 신사한 분이 앉아있네요. 36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에서 YTN의 새로운 얼굴로 변신한 변상욱 앵커입니다. 언론계 대선배에게도 생방송 현장은 아직 긴장되나 봅니다. 경력 1개월의 새내기 변 앵커, 주위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편안해서 좋다. 그다음에 차별성 있고 좀 친절하다. 그런 평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반면에 조금은 더 보완해야겠다라고 하는 지점은 전체적인 연결의 흐름이라든가 아직은 빈틈이 좀 보인다. 뭐 이런 평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변상욱 앵커는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며 이야기꾼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찰력 있는 뉴스의 열쇠는 바로 세상을 보는 대기자의 안목입니다. 하나의 뉴스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짤막한 코멘트 또는 도움 해설. 그다음에 다음 뉴스가 이어질 때 두 뉴스 간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걸 위해서 계속 머릿속에 이거와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거는 뭐에다 붙이면 좋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내버스 안에서도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죠. 관심과 리포트뿐인 평범한 뉴스는 가라. 사건의 배경을 읽어주고 어려운 시사 용어도 쉽게 풀어주는 친절한 뉴스가 뉴이처 제작진의 목표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고급한 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이 던져봐야 될 거에서 새로운 포맷들을. 인터넷을 뜨겁게 제작국이 만드는 뉴스 프로그램인 만큼 매일 다른 테마의 코너들로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장난을 치자.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코너는 바로 국경 없는 저녁.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혹시 숨가쁘게 흘러가는 국내 뉴스에 묻힌 외신 보도 중 꼭 알아야 할 기사를 골라 각국의 생생한 현장 영상과 함께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585님께서는 국민이 언제 삭발하라고 했나? 뉴스를 보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앵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스마트 시대의 똘똘한 뉴스, 뉴이처는 실시간 시청자 의견을 발빠르게 소개합니다.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시청자들입니다. 실시간 소통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문자, 유튜브나 팟빵의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의 반응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상당수 많은 분들은 좀 응원을 해주십니다. 예. 생방송 놓쳤다고 방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라입니다. 유튜브 YTN 채널에선 보는 재미 충만한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전국의 어느 방송사나 어느 신문사든지 정말 좋은 취재를 했을 때 한번 콜라보를 해보는 경우, 그 다음에 저희 뉴이처 제작팀과 YTN의 시청자, 애청자들이 직접 하나의 기사 아이템을 가지고 콜라보를 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고요. 앵커와 이제 다른 출연자들의 호흡을 더 짜임새 있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빠져드는 뉴스쇼처럼 만들어볼까 하는 게 저의 포부입니다. 시청자들의 편안한 저녁을 책임질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앞으로도 계속 친구가 돼주실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랍니다. 요즘 한낮에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절성 감염병을 조심하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야생 진드기가 문제인데요. 외출하기 전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옷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줄이는 등 예방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데스크,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